머리가 어떻게 해도 괜히 쓰고 있어서. 그냥 까는 게 낫겠다. 아, 삐뚤었죠, 지금. 아니, 뭐 너무 귀엽긴 한데 뭘 질문이나 이런 거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던 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켰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한 20분만 있다 갈게요. 아, 마무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애들 좀 보내고 녹음하라고. 아, 태영이가 원래 저렇게까지 그러진 않는데. 많이 심심했나봐요. 그래서 그냥 아니, Q&A를 한 번도 못했으니까, 뭔가, 얘기하자 그랬는데. 글씨 크게 보이는 방법은 없나? 오케이.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딱 20개만 대답하고 갈게요. If you got any questions, I answer 20 of them and I'll go back. 호루라기요? 아, 자, 이건 그래. 이건 하나로 치실 수는 없다. 웸블리요. 웸블리 엄청 기대되죠. 웸블리는 제 친구가 이제 작년에 유튜브 형님들 보러 웸블리 갔었다고. 그 기억이 나서 제가 올해도 오라 그랬거든요. 오라고, 올해도 우리 보러 오라고. 그리고 곡 작업 잘 돼가는지, 곡 작업은 너무 잘돼 가고 있어요. 네, 원래 잘안 됐었는데 한 트랙이 저를 너무 애먹여서 후쿠오카 공연 끝나고 귀국하자마자 와서 녹음하고 한 5번을 다시 생으로 다시 녹음해서, 아, 저를 굉장히 애먹인 한 트랙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리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콘서트 아니야? 한국에서 하겠죠. 정확하게 물어보긴 해야 할 텐데, 뭐 제가 뭐다제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 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걱정, 그냥 뭐 전반적으로 콘서트든 뭐든 그냥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그냥 지금 해주시는 질문들 다 그냥 제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은,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이 대답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독학이에요. 영어 독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뉴질랜드를 4개월 갔다 왔으니까 뭐 학원이랑 팝송이랑 열심히 들으면서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 주시는데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부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공부를 사실 열심히, 그러니까 공부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로 뉴에이지나 클래식 들으면서도 했었어요. 내 형들 음악 들으면서도 하고. 근데 음악 들으면서 했을 때잘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화이트 노이즈 들으면서 해야 되고, 누구 요즘 독서실 좋더라고요, 엄청. 누구는 독서실 가서 해야 되고, 뭐 이게 각자 이제 패턴이나 리듬에 맞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이랑 환경을 찾아서, 본인이 보니까 막 이제 그 스케 보니까 무슨 독서실 이런 의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이런 박스? 근데 그런데 가서 학원 아니면 뭐집앞 벤치에서 학원 본인이 잘 알만한 환경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하려면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럽셀콘 영화 봤어요? 럽셀콘 영화 못 봤죠. 진짜 보려고 했었는데, 근데 제가 혹시 들어가면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집중 영화를 보러 오신 분들도 있는데, 혹시나 저를 알아보신 분이 계시면 그 영화를 보시는 어떤 관객분한테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봤습니다. 못 봤어요. 저는 나중에 그 받아서 보려고요. 달라고 해서. 책. 저 요즘 공부하려고, 저 진짜 농담 아니고 공부하려고, 저, 아, 좀 웃기긴 한데, 서양 철학서랑 약간 여기 있는데, 이거 아직 못 읽었어요. 근데, 예술사나 세계사도 공부하고 싶어서 이런 거 사서 지금 철학서 책부터 지금 읽고 있어요. 아,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부터 읽고, 있는데 사실은 소설만 읽다가 보니까 이런 책이 좀 너무 좀잘안 들어오네요. 아, 머리 봐. 진짜 어떡하냐. 죄송해요. 좀 머리를 잘 하고 왔어야 되는데. 비니스가 와가지고 갑자기 한 거라. 애기 신발? 이거 귀엽죠? 이거 엄청. 진짜 귀엽죠? 이만해요. 그래서 좀 피규어로 산 거예요. 피규어로.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 자랑하고 싶었는데 엄청. 저는 오브제로 쓰고 있습니다. 스케 다 봤어요? 아, 저다 봤죠. 다 봤어요. 안볼 수가 있습니까? 제 낙이었어요. 1월 달제곡 작업을 버티게 해주는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7개? 7개 했나? 버킷리스트 세 가지. 제가 겁쟁이긴 한데 저는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 그다음에 요리하는 거. 요새 깔짝깔짝 해보고는 있는데 근데 진짜 재능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나중에 정할게요. 요즘 듣는 노래? 요즘 뭐 듣더라? 잠깐만요. 요즘 뭐 듣냐? 아, 그 그래미 갔다 오고 나서 네, 헐 완전 꽂혀가지고 노래 너무 좋죠. 헐 노래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공중노두 분들 노래도 듣고 로로스 님 노래도 많이 듣고요. 샥웨즈 노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8개 있나요? 아픈 곳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아픈 곳 아까 보셨죠? 전혀 아픈 데 없습니다. 너무 안 아파서 걱정일 정도로. 아프면 안 되죠. 화양연화 웹툰 봅니다. 다는 안 봤고요. 그래도 약간 이게 저라고 생각하니까 좀 약간 좀 근데 재밌어요. 재밌어서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 스트레스 푸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냥, 저는 자유로 풀기도 하고, 작업도 하고, 모르는 데 가서 산책하고, 전시회 가고, 그런 게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
보름달? 아, 어제 보름달이라 집에 가서 그 오곡밥? 오곡밥 먹었습니다. 근데 콩이, 저 콩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콩 싫어하시는 분들. 저콩 진짜 싫어해서 콩을,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 간만, 제가 이제 본가에 맨날 가는 게 아니라 가끔 가면 이제 그 건강을 잘 챙겨주시니까 콩을 잔뜩 주셔가지고 먹기가 좀, 아니, 어머니 보실 텐데. 아, 너무 맛있으세요, 엄마. 네. 아, 또 무슨 게 있을까요? 최근 본 영화, 뭐 봤지? 와, 스카이캐슬밖에 기억이 안 나. 영화가 아니잖아요. 네. 10개만 더 하면 되겠죠? 10개. 국내 여행 추천지. 국내 여행,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내 여행에 이제 좀 편견들이 있고, 실제로 조금 뭐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국내에도 잘 찾아보면 갈 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국내 여행만의 이제 또 감성 있잖아요. 저 경주 진짜 좋았고, 친구들이 통영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통영도 가보고 싶고, 통영도 많이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여수도 좋았고, 솔직히 저는 국내 여행에서 그렇게 실패해 본적 없는 것 같아요. 여수, 뭐, 강릉, 경주, 뭐, 네. 또 어디 갔었더라? 정동진, 부산, 부산도 재밌었고. 강릉 저 갔었죠. 강릉이라고 내가 안 썼지. 아, 탄수수 먹다 보니까 저 그냥 틀려나왔네. Favorite color? 저 요즘은 좀 채도 빠진 색깔들? 뮤트톤? 뮤트톤이라 그러나요? 브라운, 인디언 핑크, 인디고, 차콜, 그런 거. 버건디. 스카이캐슬 성대모사 하면 그거 안 돼요. 근데 엄청 많이 했어요, 집에서. 지금 이제, 아, 나왜 이렇게 눈이 지금 심하냐? 지금까지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지금까지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봄날? 봄날이 저한테 애착이 엄청 큰것 같고, 그 되게 드라마틱하게 나왔던 노래라. 그리고 제 노래 중에는 저는 요즘은 서울이 제일 좋아요. 서울이 되게 오랫동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을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는 브랜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저 신조어? 저 신조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 애들 중에서 잘 아는 편이지. 근데 약간 TMI 이런 거는 외국 가서 알려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원목 언제부터 관심 있었냐고. 원목은 자연스럽게 옷 입는 스타일이랑 음악 듣는 스타일이 좀 바뀌면서 좀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솔직히 뭐 제가 막 이렇게 막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냥 덜 먹고 운동 많이 하는 게 최고예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동 아무리 많이 해도 덜안 먹으면 땡! 줄여야 돼, 내 양을. 슬럼프 극복 어떻게 하냐고. 슬럼프 극복 참 개인차가 있을 텐데, 글쎄요, 뭐두 가지 방법 있지 않을까요? 어떨 때는 그 슬럼프에 깊게 그냥 나를 맡겨가지고 이렇게 훅 들어가 있다가 그 실체가 뭔지 확인을 딱 하고 걸어 나오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쉽진 않겠지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다른 내가 하지 않았던 모티베이션, 휴식이든 뭐 여행이든 뭐든을 계속 나한테 주면서 그렇게 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은
글쎄요, 저는 뭐늘 그래 왔듯이 사람들이 생각 못한 거. 네. 이번에도 야, 얘는 이제 말할 거 없겠네. 그럼 뭐 이런 거 하겠네. 네. 사실 말할 게 많고. 아, 저는 이번 앨범 개인적으로는 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아, 그러니까 이번 앨범에 그런 뭐 분위기 이런 게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되게 유기적이라 노래들이 그게 네, 뭐다 말해준 재미 없으니까. 3개만 3개? 4개만 더 하고 갈게요. 배우고 싶은 언어? 저 영어를 좀더 잘하고 싶어요, 지금. 아무래도 영어를 제일 쓸 일이 제가 많은데 제가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싶거든요, 되게. 고급 표현도 많이 알고 제가 정확히 쓰고 하고 싶은데 그래야 팀을 좀잘 이렇게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리에서 쓰는 근데 제 영어가 제가 그때그때 공부하고 막 비행기에서 열심히 하고 그러긴 하는데 아직 조금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서 영어 과외를 받아야 되나? 아직 그러고 있는 생각만 하고 있긴 한데 오늘의 TMI 한 가지 나는 회사에 오늘 안 와도 되지만 VF하러 왔다 두개꼭 여행하고 싶은 곳저 요즘 그리스 가고 싶고 한국은 담양이나 통영 가고 싶고, 미국 펜실베니아도 가보고 싶고요. 작업실 이름을 바꾼 이유는 제가 이사 오면서 많이 바꿨기 때문에 이것죠. 마지막. 작업 몇 시간씩 해요? 작업? 12시간씩 해도 한 줄도 못쓸 때도 있고요. 한 10분 만에 한 구다리를 만들 때도 있고. 오케이. 자. 제가 다시 키운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켰고, 그냥 뭐 이제 뭐 글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스타딩 투어도 발표가 됐고, 되게 뭐 아마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여러 의견이나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그냥 최대한 많은 분들이 어떠한 그런 걸 뭔가 보시거나 느끼실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쉴 때도 열심히 쉬고 팀 친구들도 다 그래도 뭐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되게 잘 가고 있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또 열심히 제가 공부하고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많이 바꿀게요. 그리고 새 앨범도 언제 이렇게 해놔 하는데 또 너무 잘 준비가 돼가고 있어서 또 한번 제가 후쿠오카 아까 얘기했지만 후쿠오카에서 돌아와서 바로 녹음을 한 이유는 제 성에 차지 않으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보시고 주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미도 그랬고, 가서 느꼈던 것도 그랬고, 어쨌든 하나하나 허투루 할 수가 없어서, 글자, 가사도 그렇고, 글자 하나하나 신경 쓰고, 어떤 게더 좋을지 생각나면 바로 얘기하고, 아닌 것 같으면 회사 분들한테도 바로, 이건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특히 음악적인 거는 항상 다 열심히 하고 있고, 뭐, 그냥 뭐 보컬 친구들이 너무 여기 와서 이렇게 계속 체류하면서 또 열심히 녹음하고 저희가 이제 작업하고 그러긴 하는데 저희는 녹음을 저희 방에서 각자 유동적으로 하거든요. 원하는 대로 하는데 친구들은 아마 여기 와서 이렇게 다 같이 프로듀서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호흡 맞추면서 하니까 체류 시간도 길고 좀 힘들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보컬 친구들이 특히 좀 고생한다는 얘기 많이 해주고 싶고 그냥 저는 요즘 생각 드는데 저희 7명 다 다르잖아요.
저희 7명은 기가 막히게 달라요. 기가 막히게 다르고. 저는 옛날에도 얘기한 적 있나?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은 배를 타는데 다른 곳을 보면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라고. 가지고 있는 성향도 다르고, 잘하는 거, 못하는 거다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근데 정말 우리가 이 팀으로서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서로의 이상적인 면들을 더 보고, 우리가 할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 방탄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친구들이 또 너무 저보다도 잘 아는 것 같고 해서, 저는 그냥 여기까지 온게 기적 같아요. 네.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 재계약하고 이런 게 정말 다르고, 우리는 정말 뒤돌아서 빠이빠이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온게 그냥 기적이고, 너무 고맙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앞으로 몇장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사력을 다해야겠다. 내가 후회를 안할수 없겠지만 덜 하고 싶어서, 어디가 끝일지 모르겠으나 그냥 사력을 다할 거고, 그냥 뭐 멤버들도 절 믿어주고 저도 멤버들을 믿으니까, 이번 앨범도 또 그리고 저의 앨범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너무나 그런 게 최대한 없게 저희가 노력하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좀 믿어주시고 조금만 더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많이 열심히 할게요. 감사하고 항상 이 작업실을 소개한 거는 막제 작업실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이런 공간에서 각자의 취향도 있고 이런 공간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뭐 짧게 줄이자면 어쨌든 너무나 정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뛰고 저희는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 어떤 말이 오건 간에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이고 BTS는 BTS로 남아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항상 주시는 많은 영광들에 감사하고, 이건 방탄의 거지 제게 아니고 여러분의 거고, 어떻게 보면 방탄이 여러분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요즘 너무나 또 이제 작업을 하면서 되게 감사함이 컸는데, 제가 이런 것도 약간 옛날처럼 글로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I'm sorry I couldn't say in this English is gonna be long, but there's be some subtitles, so just to say love you and we could do our we'll do our best. I mean literally the best. We'll do our best. As you can. Thank you for everything and we love you. Bye. 가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여러분이 말 너무 기네. 가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